제가 전국 노래자랑에서 한 번은 최우수상을 받았어요. 아~ 저희 어머니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프로에서 너가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건 가수를 할 수 있다는 신의 계시가 아닌가. 네. 하거라. 네, 이제 농담 섞은 말이지만 네. 여튼 그 계기가 있었어요. 그런 계기가 있으면서 내가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반대했던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럽다고 지금이라도 내가 널 밀어주겠다 네. 하시면서 이제 허락을 하셨던 부분이에요. 네. 그래서 가수가 되는 발판이 됐죠. 오늘의 최우수상 여기서 불러주신 김유선 씨 나오세요. 낭구편 오늘 최우수상 하신 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막을 내리겠습니다. 인생이 참 다이나믹하네요. 그러고 보니. 네, 그렇네요. 그만큼 노래를 꼭 네. 해야 될 사람이었다. 맞아요. 그죠? 네. 네. 이번에 또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건가요? 뒤늦은 후회라는 곡. 아~ 네, 이 곡으로 제가 사실 많이 힘들 때 네. 위안을 받았던 노래예요. 그래서 이제 뭐 오디션 프로에서도 이 노래를 불러서 많은 네. 분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해요. 우선 노래부터 정해 듣겠습니다. 네. 마음이 외로워져요.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없으니까요. 거리에 스치는 바람 소리에 슬픔이 밀려와요. 눈물이 흐를 것만 같아서 살며시 눈 감았지요. 계절이 소리 없이 가고요. 사랑도 떠나갔어요. 외로운 나에게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요. 순간에 잊혀져갈 사랑이라면 생각하지 않겠어요. 이렇게 살아온 나에게도 잘못이 있으니까요. 소리 없이 가고요. 사랑도 떠나갔어요. 외로운 나에게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요. 순간에
나에게도 잘못이 있으니까요. 이렇게 살아온 나에게도